네. 와, 올해 신인 여자 아이돌 위클리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정면 한번. 조금만 더 붙어서 서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와, 상큼한 여자 아이돌 위클리. 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모든 멤버의 얼굴이 보이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수상 엠블럼을 들고 또 사진 촬영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수상 엠블럼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요즘 정말 핫한 그룹입니다. 저도 무대를 보고선 이분들은 누굴까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올해 신인 여자 아이돌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가 꿈꿔오던 신인상을 받게 돼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신인상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해주신 데일리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데일리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브랜드 대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위클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 가족분들과 우리 위클리 멤버들의 가족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위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바로 내일이죠. 내일 위켄드로 네, 컴백하시잖아요. 혹시 컴백 소감과 함께 우리가 이 컴백 무대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데일리 여러분, 팬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컴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 위켄드에서는 타이틀곡인 지그재그의 퍼포먼스에 굉장히 중점이 됐습니다. 저희 저번 앨범 타이틀곡인 택미에서는 저희가 책상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그재그에서는 저희 멤버들이 큐브를 굴리면서 등장합니다. 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내일 발매되는 위클리 두 번째 미니앨범 위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시간 맞춰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맞춰서 멤버분들이 저희가 또 먼데이부터 또 계시잖아요. 네, 월요일에 맞춰서 좀 상큼하게 힘내시라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힘내세요. 상큼한 위클리의 포즈입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클리의 상큼한 포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상식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